Times. 네, WBC 두 번째 시간 6일 스트라토캐스트입니다. 네, 버즈비 TV의 고품격 악기 버라이어티 기어 타임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WBC 월드 버즈비 클래식. 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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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저희가 예전에 했던 포맷대로 네. 둘이서 그냥 다 해먹는 방송. 네. 네. 시연이고 뭐 리뷰고 뭐 둘이서 다 했던 적이 있었고 그때 이제 제가 했던 역할이 폭발물 처리반이었죠. 네. 폭탄 처리반. 어려운 건 다 했고 이상한 거 나오면 네. 제가 다 했죠. 네. 뭐 무슨 바리톤. 7현 어쿠스틱도 제가 그때 다 했었고요. 어탐이라는 게 따로 없었죠. 따로 없었죠. 네. 그냥 제가 치고 네. 이상한 뭐 이펙터도 거 나오면 다 했어요? 이펙터도 하고 멀티 이펙터 당연히 제가 다 하고 네. 이상한 거 나오면은 일단 가져가고 말했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수많은 용병들과 좋은 리뷰어들이 함께 하고 있는데 오랜만에 오늘 어떻게 또 저희 선에서 이렇게 네. 케어를 하는 되게 흔치 않은 그런 클래식한 주간이 되었습니다. 되게 좋았어요. 뭐 회식도 네 명이서 댕기고. 아 그때 컴팩트했죠 느낌이. 네, 컴팩트했죠 되게. 그 사실 뭐 회식 같은 느낌도 아니었어요. 예, 그렇죠. 여기서 하다가 요대로 나가서 그냥 밥 먹고 가야지고. 근데 지금 회식한다고 온 동네에서 사람들이 오니까. 뭐 열 명쯤 돼요. 열 명쯤 되니까 맞아요. 느낌이 좀 많이 다르죠. 네 오늘 오랜만에 저희 십수년 전 생각을 하면서 아 추억에 젖네요. 저희 제가 이제 처음 여기 왔었던 게 2008년인데. 2008년도 이제 시연을 하러 왔다가 붙잡혀가지고 여기서 이제 뭐 좀 리뷰를 좀 진행을 해볼 생각이 없느냐 이렇게 제안을 받고 제가 첫 리뷰를 한 게 아마 2008년 2009년인 걸로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9, 10, 11, 12, 13 해서 올해 횟수로 15년 차. 아... 선생님은 2007년부터 시작하셨죠. 네. 6년인가 7년부터 시작하셨죠. 17년 차. 2년 차밖에 안 나요. 네. 굉장하네요. 진짜 정말 뭘 이렇게 오래 했어. 20대랑 30대가 다 들어간 거 아니에요? 네. 2, 3, 지금 앞자리가 2, 3, 4가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버즈비에. 갈렸네. 갈렸어. 아유. 야 20대 후반에 들어와서 40대 초가 됐네. 건우도 한 10년 되지 않지 않아? 건우 10년은 아니고 한 7년, 8년 되지 않았나? 꽤 됐지. 야 진짜 대단하네요. 건우도 좀 있으면 30이요. 그러니까요. 건우가 여기 처음 왔을 때 처음 봤을 때 18세였는데 그러니까 고등학생이었네요. 네. 정말 지금 야 서른을 목전에 두고 있어요. 이제 신기한 일입니다. 최 PD님은 좀 있으면 50이야? 그러니까요. 이상하다. 최 PD님 50 이거 이상하다. 30대였는데 3년 있으면 한갑이요. 아 그러게요. 야, 이거 나는 정말... 4, 5, 60대를 3, 4, 5, 6을 했어. 야 굉장합니다. 갑자기 또 이렇게 버즈비 클래식 얘기를 하다 보니까 옛날 생각이 많이 나네요. 네. 좋습니다. 자 오늘은 1961 스트라토캐스터 슈퍼헤비를 해볼 건데요. 6.1이 정말 최근에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어요. 갑자기 1년 동안 미친듯이 6.1을 했어요. 왜 이렇게 없다가 왜 이렇게 6.1만 많이 들어와 라고 할 정도로 진짜 없었거든요. 6.1이 네. 포지셔닝이 사실 어떻게 보면은 좀 애매한 포지셔닝이에요. 네. 5.7, 5.8 막 이렇게 6.2여야지 확실하게 어떤 50년대 정체성이 있거나 아니면 6.2에서부터 이제 네. 이렇게 슬라브 라운드 라미네이트가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로즈드의 감성이 확 오는데 6.1은 그게 이제 평판으로 되어 있는 슬라브 구조란 말이에요. 보이시겠죠? 그래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아니고 플랫 라미네이티드라는 로즈드가 이렇게 일직선으로 잘려서 들어가는 형태가 이제 6.1에 남아있는 옵션인데 이 6.1이 그동안 진짜 없다가 갑자기 최근 한 1년 동안 진짜 많이 했어요. 이만큼이 다 6.1이거든요. 무책이야. 야 이거 뭐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때 그 장미의 양이 함량이 많다. 많다 로즈우드의 네, 함량이 네, 많다고 해서 저희가 그런 한줄평들을 굉장히 많이 드렸어요. 보면은 그냥 쭉쭉 넘어갈게요. 네. 뭐 다 스쿼드로 했기 때문에 네. 스쿼드 80.5 멀쳐도 블루스 100만송이 장미 네. 그리고 80.5 또 나오고 멀쳐도 블루스 락 99만송이 장미 뭐 이러면서 이때 저희가 그 59년도에 뭐 최초로 변화하기 시작했던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네. 로즈우드 지판이 59년도에 일단 올라가긴 했습니다. 올라가고 그리고 피카드 스크류가 8개에서 11개로 늘어났죠. 3개가 늘어났죠. 그 다음에 62년도에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이제 나왔어요. 네.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나오면서 처음으로 이제 이렇게 네. 캡으로 들어간 네, 이렇게 들어가게 됐죠. 그 다음에 63년도에는 피카드 스크류 포지션이 바뀌고요. 이런 변화들이 있었어요. 11개인데 조금 이렇게 네 변화가 됐어요. 네. 그렇게 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완성이 된 거는 이제 63년도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61년도는 이제 라운드 라미네이티드가 아예 들어가기 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82점 나오고 블루스 오브 블루스락 도매시장 100만송이 장미 82.5짜리가 하나 있었는데요. 요거는 블루스락 오버 블루스락 100만송이 도소매 콜라보 네. 도매시장의 스케일과 소매시장의 디테일 막 이런 얘기를 했었고 네. 정말
에이지드 쇼어라인 골드 오버 3톤 선버스트 네. 6일 요거는 81.5였고요. 이거는 이제 그때부터 프로파일링을 했었거든요. 네. 오늘도 오랜만에 프로파일링을 네. 해볼 건데 그때 당시에는 해군이었습니다. 해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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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군으로 프로파일링이 됐었고요. 선생님 광안리 야경. 저는 한번 스트레스는 영원한 스트레스. 해병대 느낌으로 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 에이지드 블랙 오버 3톤 선버스트 이건 프로파일링인데 카센터 직원 카센터 예. 사장님 81.5 나왔고요. 클래식 스포츠카 저는 101만 송이 장미 로즈우드 함량이 더 많이 들어가 있다 이런 느낌으로 드렸었고요. 에이지드 피에스타 레드 오버 3톤 선버스트 모델 82점이었고요. 로즈우드가 대세인가? 저는 100만 송이 흑장미 흑장미 네. 와. 그리고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3톤 선버스트 뭐가 이렇게 많아? 81.5 집에서만 말고 무대에서 치십쇼 저는 들장미 소녀 캔디 소녀 감성이 좀 있어서 예. 네 그리고 79.5짜리가 하나 있었는데 탐 크루즈 기타 기억나시죠? 아 탐 크루즈 네. 탑 펜더 저는 로즈 메리 예. 로즈우드의 메리를 합쳐서 로즈 메리 드렸고요. 그리고 에이지드 빈티지 화이트 오브 3톤 선버스트 이거는 시계 수리공이었습니다. 아하. 79.5 나왔고요. 텍사스 스페셜 플러스 JCM 800 최고 저는 200만 송이 장미 이렇게 드렸고요. 슈퍼 페이디드 에이지드 소닉 블루 오버 3톤 선버스 79.5 나왔고요. 로즈우드 함량이 높을수록 사운드는 덜 건조합니다. 저는 그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픽업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텍스 프리 네, 라고 드렸습니다. 이렇게까지 정말 많습니다. 한 줄평만 알아봐도 아주 그냥 뭐 6일 뭐 엄청나게 했네요. 자 오늘은 한번 프로파일링 해볼까요? 누구 건가요? 그 기타에서 네. 그 드라이 클리닝 냄새가 나요. 세탁소구나. 세탁소인데 세탁기에다 넣고 돌렸나봐. 세탁기에 넣고 돌린 것 같지? 한쪽으로 다 이렇게 다는데 몇 번 넣고 돌렸는데 왜 돌렸나 봤더니 그 메타버스 영화 중에 네. 제일 잘 된 거 있죠? 양자경 씨 나오는 거. 아 Everything Everywhere All at Once. 양자경 기타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 양반 처음에 세탁소로 세탁. 아 그렇군요. 네. 이 멀티버스의 랠리군요. 멀티버스 랠리. 론드 랠리. 예, 네. 아, 이렇게. 좋습니다. 세탁소 랠리. 예. 드라이클린. 그러니까 보니까 이게 사람 손으로 깐 게 아니고 아니, 세탁기 그러니까 드럼 세탁기 대용량 안에다가 예, 예. 넣고 집어, 돌린 거야. 집어넣고 건조까지 했어. 그렇죠. 예. 아 건조기 예. 건강에 좋은 기타 건조기. 그렇습니다. 예, 양자경 기타. 아 좋습니다. 양자경 기타. 예. 네 오늘 이렇게 또 프로파일링 가볍게 한번 네. 드라이 클리닝 아까부터 선생님 계속 냄새를 네네. 맡고 계시더라고 세탁소 냄새가 났군요 세탁소.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양재경 기타 오늘 같이 한번 알아볼게요 202 리미티드 에디션 로스티드 1961 스트라토캐스터 슈퍼 헤비랠리 시리얼 넘버는 CZ566996입니다 886만원 그래 이 정도는 돼야 커스텀샵 가격 같죠? 디로리 네. 엄청 비싸네 네, Made in USA. 전장 98.5cm, 무게 3.33kg, 두께는 43+2mm, 12프렛 뒷둘레는 80mm입니다. 바디는 투피스 로스티드 엘더 바디의 슈퍼 헤비 랠리 락커 피니시가 적용이 되어 있고요. 로스티드 쿼터스톤 메이플랙 윗 라지 C 백 쉐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빈티지 스타일 튜너, 그리고 본넛에 플랫 라미네이티드 로즈우드 핑거보드, 지판공률은 241mm, 스케일 길이는 648mm, 21 점버프렛, 그리고 핸드마운드 텍사스 스페셜 스트랩 픽업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얘도 텍사스 스페셜이에요. 네, 그리고 컨트롤은 블렌더가 있어요. 1, 2번 블렌더, 스트랩 와이어링 위드 톤 세이버 블리드, 5A 픽업 셀렉터, 커스텀 샵 빈티지 싱크로나이즈드 트레몰러 브릿지에 에이지드 3톤 썬버스트 론드 랠리. 론드 랠리. 이거지 이래야지. 아, 클린한 이래. 소리가 나네요. 기타 더러운데 소리는 되게 클린하네요. 네. 야. 아 론드리 갤러거. 제가 기타를 많이 타죠. 내 마음에 안 드는 거 막 대충 치고 굉장히 싫어하시죠. 이야 이거 좋다.
좋다 이거 진짜 물건이네요. 아 좋다. 마샬이고요. 이야 이거 뭐 왕 좋아. 지난 시간에 캔디 애플레드를 듣다가 저 네. 되게 모던한 빈티지 사운드였잖아요. 네. 일로 오니까 이건 확실히 제대로 그냥 네. 그냥 빈티지. 네, 클래식 빈티지 사운드가 네, 들려요. 이야 이거 참 좋다. 이거 좋습니다. 좋다. 진짜 좋다. 레드락 잘 어울리네요. 와, 왜 잘 어울리지? 좋습니다. 이야 너무 좋다 이거. 자, 뭐 공간계 좀 넣고 코드. 우와 뎁스가 너무 세네요. 와. 네. 자, 마샬 게인을 10가지 누크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굿.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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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굿. 예. 좋습니다. 한 주문 쳐서 들어볼게요. 슬로 블루스로 갑니다. 오 예. 잘 들어왔습니다. 쫙쫙 달라붙네요. 쫙쫙 붙는 사운드. 네, 선생님부터 한 줄 평 드리겠습니다. 이야, 세탁기에 넣고 돌려도 소리는 변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저는 그 선생님이 아까 뭐 세탁소 말씀을 뭐 하셔서 그래서 연상이 된 것도 있지만 네. 소리가 지난 시간에 캔디 애플 레드의 어떤 그렇게 모던한 스파클링한 탄산이 탁탁탁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사운드를 듣다가 얘를 들으니까 되게 클래식한 빈티지함 있잖아요. 그리고 사운드가 좀 뽀송뽀송하다는 네.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드라이 클린드 로즈. 네, 드라이 클린드 로즈. 네. 스터드를 해봐야죠. 네, 해보겠습니다. 네, 스쿼드 발표하겠습니다. 선생님 사운드 36, 가성비 9, 편의성 15, 디자인 16, 총점은 76점이고요. 저는 사운드 35, 가성비 11, 편의성 16, 디자인 18, 총점은 오, 80, 평균은 디자인을... 78. 어, 이런 걸 좋아하시네요. 어, 저 좋아요. 런드리 갤러거. 멋있습니다. 깔라면 이 정도는 까야지. 기계 힘을 빌려서 까야지. 세탁기로. 78점. 확실히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점점 그 가성비 점수 때문에 예전처럼 손쉽게 80점이 넘고 이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예전에 700만 원대일 때는 뭐 가성비 13, 13 받을 때는 야 뭐 하기만 하면 무조건 80점이 넘었거든요. 지금 우리 WBC인데 그냥 옛날처럼 가격 줄라 그랬는데. 월장원에 주장원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점 막 이런. 아, 그러니까 그렇게 주면 편할 텐데. 네. 근데 800만 원이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 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느낌이 좀 있어요. 오늘은 78점 점수가 나왔습니다. 근데 사운드 점수는 계속 비슷해요. 네. 다 약간 다른 디테일에서 좀 차이가 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오랜만에 월드 버즈비 클래식으로 펜더 커스텀샵 알아봤고요. 이...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기어 타임스. 굿.